크루지오야. 크루지오야. 그게 이게 진짜 너무 오글거려. 이거 진짜 너무. 안녕하십니까.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크루지오 현장 공무 맡고 있는 백승용들입니다. 11월 말 현재 97%. 저희 준공은 2020년 1월 31일, 12월 28, 29일 날 사전 입주자 점검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는 2월 7일부터 입주 예정입니다. 리뉴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크루지오의 전체적인 리뉴얼 기조에 맞춰서 저희 단지도 리뉴얼된 사양을 철저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리조트형 공간으로서 기획되어 있고요. 단지 안에서도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숲속에 있는 저희 자연 공간들, 입주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아파트 옥상 경관 조명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완성되면 외부 쪽에서 바라보는 저희 아파트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는 에너지 부분에서 특장점을 지니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공용부의 전기를 모두 충당하고 있고 세대 내에는 전체 LED 전등이 시공되어서 그것들을 아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줄 예정입니다. 저희 현장의 건축 자재는 KS 인증이 모두 다 된 자재들로 사용하고 있고 또 친환경 인증 마크까지 선택된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 덕성 초등학교, 부곡 중학교, 의왕 고등학교가 있어서 학부모들이 장기간 생활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또 주변에 그 공원들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현장 직원들이 모두의 일이 내일처럼 다들 그렇게 끈끈한 팀워크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훌륭한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무사히 잘 준공되고 입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왕 장안지구 파크 2차 크루지오야. 많고 많은 일들이 많았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무런 사고 없이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바람이 얽힌 너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